네, 안녕하세요. 박설입니다. 안녕. 오늘은 마포구 대흥역 부근에 원조 기사님 분식이라는 식당을 가고 있습니다. 여기는 기사 식당 하면은 빠지지 않고 맛집으로 거론이 되는 곳인데 유튜브 조회수가 어마어마합니다. 여기가 유명하게 된 이유가 5,000원대의 짜장면과 짜장밥을 한 그릇에 푸짐하게 먹을 수 있다고 해서 그런 거라는데 기대가 됩니다. 근데 여기 골목 자체가 기사 식당들이 엄청 많네요. 택시들도 많고. 도착했습니다. 아까는 손님이 엄청 많았는데 확 빠졌네요. 제가 오늘 갈 때는 원조 기사님 분식. 네, 안쪽에 들어왔고요. 아까 제가 여기 올 때까지만 해도 기사님들이 막 엄청 많았는데 이제 지금 딱 2시 이후로는 또 손님들이 좀 빠지네요. 제가 오늘 여기서 먹을 거는 가장 궁금했던 짜면밥. 여기 메뉴판을 보면은 요 짜면밥이 진짜 인기가 많대요. 그래서 저는 짜면밥 먹고 오뎅 우동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장님, 저 오뎅 우동이랑 짜면밥 좀 주세요. 여기 혹시 곱빼기도 있어요? 네네. 곱빼기 얼마? 가격은 똑같아요? 어, 그럼 두 개 다 곱빼기로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우선은 곱빼기가 추가금 없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아마 이제 또 오시는 기사 손님들께서 좀 부담 없이 드시기 좋으라고 그런 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면은 파란색과 빨간색의 이런 메뉴판 색감이 뭔가 요즘으로 보면은 되게 촌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런 옛스러운 느낌을 간직한 식당이라서 세련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멋있어. 감사합니다. 오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게 겨자 간장 소스죠? 네네. 물은 셀프. 감사합니다. 와, 진짜 맛있다. 와, 이거 한눈에 봐도 양이 어마어마합니다. 행복하죠? 와, 짜면밥 이게 5,500원인데 구성 너무 훌륭하고 좋은데요? 오늘도 감사히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은은한 멸치향이 가득 담겨져 있네요. 거기 면도 얇지가 않네. 와, 묵직하다, 묵직해. 이번에는 간장 겨자. 딱 국물이랑 이 우동 먹자마자 드는 생각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다른 기계우동 짜장집 가면은 먹는 면보다는 조금 더 두께감이 있어요. 그래서 식감도 더 잘 느껴지고 탱탱하고 생기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. 정말 면 너무 매력있고 요 사각 어묵 있잖아요. 요 사각 어묵을 다른 데서 그냥 먹잖아요. 근데 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특별함? 요 간장겨자 찍어 먹으니까 심심하지 않게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플러스 아직 먹어보지 못했지만 손박지까지. 달달하고 얼큰하고 맛있는데 이거 일단 짜장밥 위에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이때쯤 고춧가루 조금 투하해서 먹어야죠. 고춧가루 조금 풀릴 동안 오늘의 주인공 짜면밥과 짜장면. 양도 많네. 이렇게 짜장면 잘 비빈 다음 계란을 살짝 올려가. 원래 반숙인데 제가 너무 늦게 터뜨렸다. 이거 반숙 딱 터뜨려 먹었어야 되는데. 이거 딱 계란 후라이 조금이랑 면 딱 잡아서. 이번에는 석박지 올려서. 너무 맛있는데?
한 번만 더. 떨어져. 떨어져. 정확하게 느낌이 왔어요. 그 중식당에서 먹는 그런 짜장면의 춘장 맛보다는 그 집에서 먹는 집짜장, 엄마가 해준 그 춘장, 그런 느낌의 짜장면 맛이 나고,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석박지랑 되게 잘 어울리네요. 면도 일반 중화 요리집 면이 아니라 요 우동면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바로 삶아서 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생기있게 먹기 너무 좋은데요? 벌써 다 먹었어. 이번에는 밥 한 공기 가득 들어간 짜장밥. 여러분들 아시죠? 짜장밥에 그 김치 얹어서 먹으면 그 꿀맛인 거. 나도 좀 초점을 맞춰줄래? 이거 석박지 딱 올려갖고. 이거 아시죠? 이거 닭에다. 딴 말 필요 없이 꿀떡꿀떡 넘어갑니다. 제가 만약에 여기를 들리는 기사님들이라면 짜면밥 무조건 자주 먹을 것 같아요. 와, 가성비 너무 좋다. 맛도 좋고. 그리고 문득 드는 생각이 원조 기사님 분식이잖아요. 근데 다른 데 보면 어디 무슨 식당, 무슨 기사 식당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그 기사 뒤에 임자 하나를 붙였을 뿐인데 주 고객층인 우리 기사님들을 위한 뭐 겸손함과 감사함까지 담아져 있는 그런 간판의 이름인 것 같아요. 뭔가 맞죠? 먹을 수 있겠지? 비빔밥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. 사장님 혹시 여기 비빔밥도 돼요? 네. 그 비빔밥도 하나만 주시겠어요? 드셨어요? 아니, 이제 더 먹고 있는데. 예. 제가 여기 블로그를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. 근데 비빔밥 드신 분들은 많이 없더라고요. 다 이제 우동이나 짜면밥밖에 없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또 비빔밥까지 먹으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뜨겁긴 뜨겁구나. 감사합니다. 비빔밥. 자, 이번에는 번개와 같은 스피로 나온 우리 비빔밥. 자, 더 이쁘게 한번 섞어봅시다. 우생채, 반숙 계란, 콩나물, 야채, 김가루. 딱 기본 비빔밥이에요. 또 계절이 이러다 보니까 비빔밥 먹으면서 열무 비빔밥이 생각나네. 또 요때쯤 또 열무 비빔밥 먹으면 맛있잖아요. 참기름 향부터 이거는 끝났다. 왠지 제가 비빔밥 시킨 이후로 뒤에 손님들이 기분 다 비빔밥이었어요. 자, 비빔밥은 진짜 언제 먹어도 맛있는 푸른 들판의 맛.
비빔밥 정말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요. 이 비빔밥 혼내주고 싶네요. 어우, 잘 먹었다. 잘 먹었습니다. 딱 나가서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먹으면서 걸으면은 제대로 힐링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이 마포구 대흥역에 위치한 원조 기사님 분식에서 짜면밥, 오뎅우동 이렇게 먹었는데요. 아, 생각지도 못한 비빔밥까지 먹었는데요.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우선은 제가 갔던 이제 기계우동 짜장면 집들 중에서는 진짜 인심 하나로는 진짜 최고입니다. 그리고 생면 뽑아서 삶아서 바로 먹으니까 짜장면이든 우동이든 너무 생기있게 잘 먹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짜면밥 5,500원에 이 정도라면 이쪽 근처 들리는 일을 한다면은 자주 와서 먹었을 것 같아요. 5,500원에 두 가지 맛 푸짐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유튜브, 매스컴, 뭐 검색 사이트 모든 분야에서 유명한 이유가 있었네요. 정말 한번 오셔서 들려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 감사히 잘 먹었고요. 그러면 우리는 다음 먹방에서 봐요.